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편하게 어머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는 16년 만에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를 엄마로 택해준 이 아이가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었는데, 저는 소풍 때 김밥을 싸간 기억도 없고, 운동회 때 저를 응원해준 가족의 기억도 없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섰을 때 저를 축하해줬던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꼈던 그제 마음, 그걸 이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의 자리가 필요할 때이 아이 곁에 없을까 봐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그런 두려움이 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자꾸 스님께서 안 죽었잖아, 아무 문제 없어,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행복한, 온전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건, 스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왔는데 아기가 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수준은 약간 지금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잘 자라고요. 자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다만은 이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 지금 트라우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똥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내가 입은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자꾸 연상이 돼가 다시 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자라면 자기의 심리적인 걱정이 아이에게 전이가 돼요. 그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해도 엄마가 아,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 심리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꾸 아이에게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에게까지 그 상처가 옮겨가게 됩니다. 네, 괜찮으니까 열심히 키우세요. 선생님, 저는 자녀를 모두 키우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시기에 갑작스럽게 저희 남편이 희귀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투경을 4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저와 아들 의지하면서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통증이 있고 아파할 때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하며 또 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남편도 다 힘들어요. 이랬을 때 스님의 그냥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너무 아파서 눈도 안 뜨고 그러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원래 누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아주고 꼭 껴안아주고 그렇고 그러는 게할 일이에요. 그리고 스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더라도 아이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싶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한 건지 한다고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고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나? 그냥 병원에 둔게 잘한 건가? 근데 본인은 너무 집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집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소변도 다 우리가 해줘야 하고. 근데 의료진 옆에 있는 게 도와준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오고 싶어 하고 집에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괴롭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해주지 못하는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기는 너무 잘하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회하기가 싫어요. 갈 때 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걸 그 후회가 될까 봐. 그 정도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려고 하는, 더 잘해주려고 하는 욕심을 내면 이거 해주는 거에 지치게 되거든요. 지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빨리 죽지 안 죽노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도리어 나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려지 말고 그냥 대충대충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충대충 해주면서 여보 그래도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낫지, 열심히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내 인생은 뭐 없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안 들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 지치게 돼요. 지치면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더 후회해요. 그러니까 대강 힘났는 데까지 하시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자기도 조금 다른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스님 질문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에 요새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 감정 기복이 있죠.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가라앉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좋으면 너무 막 올라가서 흥분하고 가라앉으면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이럴 정도로 심하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뭐라고 한다? 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이게 멈추질 않네. 통제가 잘 안 돼. 그래도 이거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복이 너무 크거나 자기 조절이 안 되면 본인이 조절이 안 되는 걸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도움이 뭐다? 약물적 도움을 얻어야 돼요.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돼 있거나 긴장이 돼가 잠이 안 오거나 할 때 이제 안정을 시키는 약을 먹게 되면 어때요? 이게 좀 가라앉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런 이제 이것만 갖고 연구한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일단 이 검진을 하고 아마 이 정도 범위라면 병까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건 뭘 말하느냐?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래 증문즉설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사고의 오류를 시정한다든지 집착을 좀 넣는다든지 이런 자극을 좀 덜한도록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떠냐?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한다고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힘도 없어져 버리니까 잘못 말하면 제가 말하는 까지도 상처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과의 어떤 이런 좀 도움을 얻어서 그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정신적인 치료 대화가 필요하다. 요즘은 대부분 부모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이 심리 상태가 어때요?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옛날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전쟁통에 난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조금 더 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이 심리적인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그 심리를 편안하게 형성해 주는 게 최고의 부모의 공덕입니다. 이게 행복의 근원이니까. 두 번째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생력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 대부분 아이가 어릴 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해가 대부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발병률이 더 높을까 낮을까요? 더 높아지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열하게 가면 괜찮다가 그때 가서 또 발병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막 갈등이 너무 심해질 때 발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되는 분이나 시어머니 되는 분은 그 아이의 엄마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주를 기호할 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부인을 편안하게 해줘야 엄마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나친 경쟁, 긴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왜 더 심할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인기 위주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하고 성공한 것이 오래 갑니까? 짧게 갑니까? 짧게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거는 나이가 50, 60이 돼가 이제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이 분야는 10몇 살에 꼭대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20몇 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그게 떨어지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거기다 뭐까지 답니까 또? 악플까지 달잖아. 그죠?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플을 다는 게 어때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발작을 하려는데 그런 걸 탁 하게 되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확 사로잡혀. 그래도 죽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심리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겹치게 되면 이제 이 발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그런 직업적인 성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때요? 조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발견해가 빨리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질환은 대부분 다 방치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만성화되면 그때 이제 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병원에 데려가려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도 조금만 그게 이상하면 빨리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건 학교 다니는데 10명이 같이 있는데 9명 괜찮은데 한 명만 딱 꼴보기 싫다. 그럼 그 한 명만 잘 지나면 내가 10명하고 다 잘 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 한 명하고 잘 지내는 거를 내 수행의 과제로 삼아라. 근데 두 명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남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나에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세 명이 꼴보기 싫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 병원에 가서 먼저 검진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꼭 발작을 한 뒤에 가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요소가 있는 거를 체크가 되면 훨씬 치유가 쉽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아는 집에 갔는데 아이가 막 온 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과잉도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니까 아 문제가 없다고 조금 그냥 과잉 행동을 할 뿐이라고 그래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병원에 데려가니까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쭉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만에 가봤어요. 이번에 갔더니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기 발견되면 어때요? 치유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늦게 발견되면 이제 치유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돈, 출세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삶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부모가 너무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자식들은 심리적 억압이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공부 잘하나 누가 인물이 잘생겼나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려보면 안 돼요. 항상 자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중심에 놓고 자식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별거라고 생각하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줄 알면 우리가 지나친 그런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애쓰지도 않게 되고. 조금 삶을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유학을 하고 제가 뉴욕에서 6년간 일을 하면서 투자은행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면서 성과주의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이렇게 우울감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저는 정신과에 가서 각성제를 받아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먹고 또 집에 오니까 각성제의 역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다 만족된 상태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 이 세 가지를 아직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소명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예, 소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길은 없고 어떤 사명, 소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수행자들은 부여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자기가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원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쳤다는 거는 거기에 너무 집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지내보는 게 좋아요. 너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또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한 거지. 그게 뭐 외국인하고 같이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고 한국에 오면 편안하다면 한국에서는 그걸 좀 덜 집착했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는 제가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악도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확실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이게 네. 정말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에 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를 추구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잘하는 일을 해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 인생이 자립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의지에서 사는 거는 생명현상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 작곡은 이제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버리고 생활 수준을 좀 낮추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일에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되지.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일이 전혀 생활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취미로 해야 되고 자기의 본업은 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TV에 네. 백종원 씨가 네. TV만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아 안 되겠죠, 스님. 그럴 수 있죠. 혹시 제가 무슨 답을 쌓아야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네네. 쥐가 네. 계속 쓰레기장만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 어느 날 접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가 딱 근처에 있어. 이야,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거 뭐 들었을까? 예. 제가 쥐약 먹고 싶었지. 그러니까 다 돌보시는 분들이 돌봐서 쥐약이 자기 앞에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면 쥐약인 줄 알아요. 그건 전생 복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사실 결혼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 한 네. 5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너무 믿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이나요? 네. 다행히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노년에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질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20년간 노력했다는 거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 말이 대화지. 네 바꿔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네하고 말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긍해 주는 게 소통이고 대화예요. 그럴 때 소위 남편이 아 우리 부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싸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상대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혼을 하고 뭐 딴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하면 실험을 해보는 게 좋다. 첫째, 상대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포용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상대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갖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버리고 밖에서 딴 남자를 찾아보면 이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신감 있어가면 네 없어도 내 딴 놈 찾는다 이러지만 그걸 참 찾아보세요.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가능하면 있는 것 좀 다듬어서 쓰는 게 나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자분은?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러 고민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도 아닌 것 같네요. 제일 오늘 영리하신 분이에요. 원래 고민거리 난 게 없어요. 저는 왜 했냐면요, 제가 딸 집에 좀 자주 다녀요. 네. 근데 우리 딸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가정을 버리다시피 가정. 하고요. 뭐 저번 날은 지리산 봉사 갔다 왔다. 또 이번에는 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 왜 남편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왜 바깥에 생활을 하냐 이거야 나는. 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위 보기도 민망하고 사위가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이라도 아유 저기 집이 안식처인데 저렇게 돈 벌러 갔다 와서 집에 안식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위가 밥을 다 차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다녀도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나 상처받는 말을 막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아유 나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손주 보고 사위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딸네 집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예? 자기 집안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키운 그 옛날에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지금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질문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아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나이가 들어도 안 들어, 나이가 안 들어도 가요. 저래 주책이 없이 한다는 거.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딸이 다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할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정에 되게 충실했어요. 그거는 이제 요일에 충실하는 거하고 조일에 충실하는 차이만 있지. 엄마는 가정에 충실했는데 딸은 봉사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부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남편이 밥을 해준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자기가 괜히 옆집에서 그렇게 싫어해요.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할머니가 보기에 이 여자가 애한테 밥 시켜놓고 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할머니 생각.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두세요. 다 잘 살아요.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 딸인데 잘 살지 않겠냐. 이렇게. 딸이니까 고민을 하죠. 딸 아니죠. 내 딸이니까 잘 살 거다. 신뢰를 해야지. 그런데 그 다 큰 딸을 지금도 간섭하는 거는 아직도 그 딸을 어린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끊으세요. 자꾸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서 딸네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딸 집이니까 덜하지. 만약에 아들 집에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들 집은 가지도 않아요. 그러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여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또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집에다가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뭐 애들 쓰레기도 막 밥도 먹다 버리지 말라 뭐 아우 너무 있잖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집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안 버리고 다 먹고 남는 거는 지렁이 키우고 거기서 퇴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휴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딸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에서 온 장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뒤늦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장을 얻었는데 제가 2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제 주 업무보다 외적인 일에 너무 많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풀 뽑기라던가 아니면 네. 무슨 일을 하시는데 풀 뽑기를 시키셨을까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은 이제 체험관이어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면 이제 잡초를 뽑고 뭐 아니면 뭐 외부 손님이 오시면 쫓아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사진 촬영에 동원이 된다던가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 이게 정말 다른 직장인들도 다 이걸 겪는 것인가? 제가 좀 너무 뒤늦게 직장을 가져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건가? 제가 이 상태에서 이것도 견디지 못했다면 혹시 다른 직장에서도 결국 못 견디지 않을까?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질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뭐 도자기 굽다가 풀 뽑다가 뭐 오면 인사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 다섯 번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면 되지. 그 지금 물을 일은 아니고 이제 한번 거기 가서 두 달 있다가 나왔다 2년 있다 나왔다 이러면 또 다음 직장에 한번 가보고 다음 직장에 한번 가보고 한 다섯 군데쯤 가보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이 서요. 아 다섯 군데 다 내가 못 견뎌가 나오면 직장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문제다. 직장이 문제라면 이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기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 이 직장에 가보니 진짜 부당한 것 같은데 저 직장에 가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할 때는 그 직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반드시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내가 그 두 번째 직장이든 세 번째 직장이 그냥 다니면 되잖아. 그죠?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간 데마다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자기가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늙어서 아마 그럴지 몰라. 근데 우리는 분업화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분업화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일하러 왔는데 저 일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세대 차이 또는 경험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상사에서 저한테 이제 말을 했을 때 제가 상처가 되는 말이나 뭔가 좀 무례하다 싶은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제가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 번쯤 이렇게 들이받을 수 들이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눈치껏 해야 돼요. 근데 이래 쭉 지켜보니까 이게 도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노동 법규에 지나치다 하면 고발을 해야 되고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거니까 그것은 이제 고발을 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때요? 아이고 직장에 여기만 있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직장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 그걸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커피 한 잔 가져와라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커피 갖다 주러 여기 왔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사회에서 성질더럽다 소리를 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히 한 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커피는 자기 손으로 갖다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부드럽게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딱 원칙을 이제 조용히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네 하고 가져와서 커피를 가져와서 어머머 하고 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옷 다 버려.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고 휴지 가져와서 막 딱 새로 갖고 올게요 이래. 그래 다음에 두 번만 엎어버리면 절대로 안 시켜요. 약간 삶을 유머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옳고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약간의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자꾸 이렇게 갈등관계로 푼다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똑같으면. 근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법규에 해당은 안 되는데 부당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이거를 개선할지 수용할지는 그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 직장의 이익이 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관계 있죠. 조금만 그런 거는 좀 수용하면 이익이 많다 할 때는 너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어때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는 거. 그것도 또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지금 한 50대 이제 중반인데 회사 생활을 계속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집안일에 가담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는 거라든지 빨래라든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좀 나름대로 호응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는데 그 음식물 먹은 걸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빨래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이 마음 속에서 좀 약간 이게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될지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저 어린애들이 뭐 좋은 일 좀 하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듯이 그 어린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누라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칭찬받고 싶었어. 자기 좀 어른다워져야지. 덩치가 어른인데 어른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 본래 이거는 부인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돈 버는 일이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는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오, 보고 있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부인이 그동안에 좀 대신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내 일을 하겠다 하니까 부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부인 일인데 남편 해주거나 하면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늘 버려두고 있는 걸 부인이 그동안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차다하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딱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동안에 당신 해주는 밥 먹고 빨래해주는 옷 입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잘 지냈다. 나는 사실 늘 그것이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을 했는데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내 직장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러고 앞치마 탁 들어오고 퇴직한 날부터 복에 딱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사갈 때 이렇게 강아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관계가 좋은데 근데 이제 퇴직을 딱 하고는 약간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남자분들은 직장 안 다니면 약간 좀 기가 꺾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잔소리하면 남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도 아니고 부인마저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듯이 뭐 신문 갖다 줘, 커피 한 잔 끓여줘 이럴 때는 부인들이 대부분 지커피 지가 끓여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직장 다니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안 가면서 커피 끓여줘 이러면 네가 끓여 먹어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무시한다 얘가. 그래가 이제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동안에 참 3-40년을 당신 해준 밥 먹었다 이제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딱 선수를 치고 나오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 같은 걸로 뭐 청소 좀 해주고 쓰레기 좀 버렸다고 그걸 가지고 뭐 칭찬 안 해주나 해주나 그래 좀생이 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이제 내 할 일 내가 한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딸이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좋은 병원이라든가 한약도 많이 먹여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제 소원은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하고 좀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포기 안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딸한테 많은 얘기도 좀 해보고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이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애기 아빠도 말은 안 하고 다니지만 동네에 제 또래의 그 저기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려 다니는 건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얘기 좀 듣고 마음 좀 변해서 좀 애기 좀 갖게 해줬으면 하고 좀 명쾌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한 소원 같지만은 네.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이 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자기도 애가 안 생겨서 지금 괴로운데 부모까지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네. 커져 부모라면 딸이 그런 것으로 걱정을 해도 아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면 좋지만은 예. 어떻게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됐는데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또 아기는 없으면 입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라면 네네. 자녀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손자 예. 손자 우리 남편도 손자 원한다 나도 손자 원한다 딴 집에 가봐야 다 손자가 있는데 나는 왜 손자가 없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알았죠? 가서 위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위로까지 안 해줘도 돼. 압력만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소위 보장, 삶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족, 자녀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사회지, 사회. 사회 보장 시스템이지.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강의 가면 노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 효자, 효자에도 정부보다 더한 효자가 없습니다. 나보고 이래. 사회보장제도가 딸 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정부가 해주지 자녀에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은 사람은 사회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직 후손에 의해서만 보호받는 이런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벌써 부처님 된 수준이네.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도 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듯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세상을 봅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은 하지 마라.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데 내가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고집은 하지 마라는 거. 제가 좀 고집을 해서 좀 고집을 하면 이제 괴로워지지.
이제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미워지든지 이렇게 되지. 그럼 누구 손해다? 제 손해죠. 예. 손해를 견딜만 하면 그렇게 하시고 손해가 너무 크다 하면 이제 그만두셔야죠. 근데 제가 한 번 싫은 사람은 되게 끝까지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근데 손해가 크지 그럼 인간관계에서 손실이 그게 막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내 손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근데 내가 크게 걱정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도 손해를 감수할 만한 범위 아니니까 할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데까지 할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지 성질대로 살고도 어때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피해가 자꾸 커지면 이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소위 자각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딱 내면 무의식 세계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살아보세요, 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스님께 혼날 걸 각오하고. 너무 혼내는 사람이야? 딸이 아니 아까 따끔하게 혼나셔서 혼나신 분들께 사춘기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말투가 이제 툭툭거리거나 그런 말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인 단어들 뭐 싫어 안 돼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사춘기라서 애가 엄마한테 자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가 왔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그런 말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애가 말을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왔나.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러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좀 늦게 왔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찌부둥하면 갱년기가 왔나. 물론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만 잘 듣고 잘 듣고 살던 아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말도 그대로 따라 들으면 노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반대 의견도 낼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의견에 반대도 해보고 자기 의견도 내보고 고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말 안 듣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자립시켜 주려는 생각이었고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지 어릴 때는 귀엽고 돌봐줘야 되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립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의견도 반대도 하고 지 고집도 하고 그럴 때 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있구나. 자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아주 대견하게 얘기해야 돼. 다섯 살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은 벌써 다섯 살 자립을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하는 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 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안 된다.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행한 걸 너무 막지도 말고 아이가 행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너무 감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반대 의견 해보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이제 20살이 넘으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서 그 훈련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하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늘 뭐든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싫잖아, 그죠? 실패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자기께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부모가 보살펴버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따뜻한 사랑,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이예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말, 너무 말 잘 듣게 생겼는데. 아니, 일어나서 자기 소개 한번 해봐요. 중학교 1학년 지소연입니다. 어. 스님 얘기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의사표현도 조금 너무 싫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있고 자는 거 자립을 해요. 엄마한테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는 게 많죠. 그럼 첫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령이잖아. 성령이 아니잖아. 그죠? 내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19살까지는 보호자, 피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19살까지는 보호자가 하고 19살이 넘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결정해도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제 고민은 술이 절제가 안 돼서 고민인데요. 술이요? 예. 예. 어, 술은 저도 예. 좋아하는데. 예. 스님 저는 술을 좀 합니다. 근데 술 얘기가 나오니까 끼어드시네.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술은. 술이 한 방울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피해를 좀 줍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술로 인해서 이제 애들 엄마하고 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이제 술을 끊어보겠다. 어. 마음을 먹고 네. 알코올 억제제 처방도 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술을 끊기 위해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네. 약을 먹으면서 또 술을 마신 또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끊자. 그래서 약을 끊고 또 술을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100일이라도 끊어보자. 네. 그래서 100일을 딱 끊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추석 명절이었는데 맥주 한 잔 가볍게 한다는 게 그만 이제 그 뒤로는 1년 동안 안 마신 술을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예.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제 가게까지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꺾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건 자기가 무의식 세계에서 먹어도 된다 하는 게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못 넘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으려면 전기 충격기를 사와서 술을 내가 먹으면 한 번씩 찔러서 한번 까무러치고 이렇게 한 5번 내지 10번만 하면 이렇게 몸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아, 이거는 천하가 다 먹어도 내 몸에는 내 체질에는 독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술 자체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근데 음식 중에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좋은데 술을 먹고 취기에 이른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나쁘다 보다도 어리석다.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 때린다든지 뺏는다든지 추행을 한다 해서 남에게 손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제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행동은 도에 지나치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자의 얘기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센터 치료도 그러니까 병에 들어가거든요. 그 병에 들어가면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100일 100일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먹고 또 행패 피우고 먹고 행패 피우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죠. 뭐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뭐 그 독을 잡고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죽든지 안 죽으려면 이제 그런 더 센 강한 자극을 줘서 자기를 보호하든지 그런 길밖에 없을 거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자분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좀 평상시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스님. 근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 맛있는 음식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냥 꼭 먹어야 되고 딱 자려고 누우면 이 앞에서 이렇게 치킨 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도 왔다 갔다 하고 아이스크림 뭐 이게 매일매일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문제는 생각했으면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날 못 먹으면 그 다음 날에도 꼭 먹어줘야지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먹고 나서 속 쓰려서 막 이런 때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 먹고 좀 아프면 되지.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요. 그건 산에 오르고 싶은데 다리 아프다 그러면 그래도 오르고 싶으면 다리 아파도 올라가는 거고 다리가 많이 아프면 오고 싶더라도 내려오는 거고 먹고 싶은 것보다 배가 다 아프면 결국 멈추게 되는 거고 배가 아프지만은 먹고 싶은 게 더 강하면 먹게 되는 거고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저는 먹고 싶다 해서 다 먹고 사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네. 그냥 드시면 돼요. 그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죄는 아니지만은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 행동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 앞으로는 1,000원짜리 먹을 때마다 10%, 100원은 떼서 돼지저금통에 넣고 10,000원짜리 먹을 때마다 1,000원은 내서 그거를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좀 죄의식이 좀 덜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영양도 보충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내가 미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는 못 주더라도 10%는 내가 나눠 가지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제게 고민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간혹 급격하게 노쇠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참 낯설어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계신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에 우리 나중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세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뭐 죽음이란 건 없어요. 편안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늘는 과정을 하나의 뭐 삶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늙는데 자꾸 늙는 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늙어서 자꾸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상, 즉 봄에 꽃 피고 잎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에 낙엽을 보고 자꾸 쓸쓸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리지 자연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요양사기 힘들죠. 뭐 그런 과정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 보면 이제 배우는 게 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은 편안하게 네, 네. 늙음을 보내고 네. 그걸 막 못 받아들이는 분은 인생을 괴롭게 보내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분은 이것을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니까 괴롭구나. 그러니까 괴로워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스르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면 조금의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큰 아픔이죠. 네. 그러나 부모한테는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좀 병원에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좋지만 부모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모든 노인들은 저한테 스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살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럼 제가 야단을 치죠. 그 할머니 너무 욕심 많아. 자기 잠자듯이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할 만큼 해서 마음에서 아이고 이렇게 사시는 이마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때 돌아가셔야 된다. 그때 눈물 찔끔 나고 그다음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을 떼는 거거든요.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그래야 돼. 3년. 3년. 3년은 아파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3년이 어떻게 아파 누워 있느냐. 그러면 제가 요즘 애들은 효자라서 3개월만 아파도 정을 떼줘요. 그러니까 3개월만 아프면 돼. 그러니까 죽는 거를 편안히 죽어야 되겠다가 안 아프다 죽어야 되겠다 아프다 죽어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는 살아있을 때도 아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지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사랑했다고 말 안 한 거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또 내 생각만 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또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이렇게 운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못한 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아빠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 아닐까요? 자기가 정말 이 아빠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리든지 한 번 방문을 해드리든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그 생각 만 번 하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 남편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를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면, 배움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아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곁에 있는 사람을 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영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홀히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 남편, 다른 분에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빠가 나에게 참 큰 선물을 줬다. 인생의 이 소중한 선물을 줬구나.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돼요.